그래, 로드는 기아비가 다 안 되잖아. 저 못하겠어. 아, 시작도 안 되는데. 앞바퀴가 들린다, 걔. 쉽지 않은 어필을 가니까 와, 힘들어 죽겠어요. 안녕하세요, 제시카입니다. 오랜만에 또 외관에 자전거 타러 왔습니다. 지금 레드님 만나러 호국교로 가고 있어요. 선수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 반가. 외관의 호국의 달입니다. 오랜만에 또 레드님과 여기 동네 또 멋진 오빠님들과 함께 오늘 오랜만에 라이딩 가겠습니다. 오늘 어디 간다고요? 오늘 요술곡에. 아, 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입니다. 100만 년 만에 어필 타가지고 오늘 힐클라임 대회 갑니다. 살짝 걸어 올라가듯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회가 즐거운 봅니다. 이곳이 너무 예쁘죠? 요술곡에 들어가는 어필이 시작됐습니다. 웃음만 나오네요. 저는 또 혼자 뚝들어서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어요. 오랜만에 타는 데다가 이 쉽지 않은 어필을 가니까 와, 힘들어 죽겠어요. 제 페이스로 천천히 갑니다. 아, 이제 그만 가자.
달러? 아니 아니 정신이 없네요. 요술 고개 다 올랐습니다. 요술 고개 어필이 한 3km 정도 돼요. 아 유학산 또 올라간답니다. 반가워. 거긴 지금보다 더 빡세요. 또 천천히 꼴찌로 가겠습니다. 많이 올랐는데.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.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, 또. 오르막 한 개 남았어요. 이 콧구멍은 안 돼. 유학선장 갔습니다. 아이고 장혜라. 박수. 도봉산 올라가 본답니다. 저는 한 거의 한 10년 전에 올라가 봤는데 입구만 갔다가 안 밟히면 내려오겠습니다. 그래, 로드는 기합이 가도 안 되잖아. 저 못하겠어. 시작도 안 되는데. 앞바퀴가 들린다, 걔.
왔네. 가자, 살아. 했는데. 아, 역시. 대박. 와, 저 마지막 저기가 빡세네. 분위기가 딱 먼저. 수고. 거기가 제일 급하네. 그 몇 더 좀 될까? 그러니까 마지막 보기 후배인 것 같습니다. 아니 앞바퀴가 들려가지고. 그러니까 봐봐라. 방에 끌어가. 그러니까 엉덩이를 여기다가 잡아가라고. 여기다 여기다. 그리고 상체를 이렇게 눌러야 돼. 눌러야 돼. 자, 살진 욕 한 마리. 가스 다듬으라고 손으로 막 이래. 도봉사 올라온 만큼 멋지네요. 보람 있습니다. 저 보살님도 강아지도 너무 착해요. 꼭 쓰다듬어주세요. 과할 정도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. 다운할 때 지금은 아니고 무릎을 펴고 뒤로 근데 잠깐 저 한번 보세요. 무릎을 폈는데도 이렇게 그 이렇게 팔은 너무 펴지 말고 팔은 구부리고 이렇게 안장이 거의 앞으로 갈 만큼 일단 좀 더 경사 급하면 다리를 좀 더 펴야 된다. 무릎을 쫙 펴는 게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. 네. 그리고 팔을 좀 구부리고 거의 안장이 내 다리 앞에 있어요. 많이 빼니까. 아이고 수고했다. 아우 잘했어. 죽을 뻔했어. 그렇지. 아, 러닝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. 어디로 달리시는 거예요? 안 달리는데. 아니 달리러 오셨는데 보니까 가르쳐 주세요. 어디서 타면 좋아요? 저희 삼파세요. 삼파 아닌데. 이거는 안 할게요. 왔던 길 자전거 타고 가는 거라. 네. 와. 그럼 차 타고 가. 갑시다.
이렇게 되잖아. 운동하고 고기 먹는 거 좋은데 아침부터 고기는 처음입니다. 거의 처음이다 아침. 담배 피우고 건전히 먹고. 목을 하고. 빨리 잡는 거야. 그러니까. 아 목을 하면. 조금 2kg였어. 45kg 정도 돼. 엄마 사온 거. 한 끼만 먹으면 돼. 그렇지. 아버지도 있어야지. 나는 사서 그거. 카스. 힘들지만 보람있고 재밌는 콘서트 다 같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납니다.